진행을 맡은 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탁구단 이상수입니다. 와! 지난주에 우리 이상수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 레슨 잘 보셨나요? 제 주위에서 또 반응이 아주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호인분들 영상 보면서 그냥 공짜 레슨 받는 기분으로 레슨을 아주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죠. 치키타 레슨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얼마 전 올림픽 중국 마롱과의 경기에서 3게임이었죠. 네. 그때 이상수 선수가 아주 백핸드 치키타로 득점을 마무리 지었는데 어떻게 노린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연결하면 질 것 같았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일 수 있는데 그냥 연결하면 질 것 같고 승부는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치키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서비스는 짧게 올 줄 알겠는데 승부는 했고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들어가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그때 그 감각으로 다 모든 걸 쏟아내서 오늘 여기서 털어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오늘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박수! 자, 그러면은 치키타 기술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상대방의 서비스는 공이나 이제 제가 서비스는 쓰고 상대방이 짧은 볼을 반구했을 때 바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세계적인 탑 랭커들 중에서는 뭐 못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제일 핫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바로 우리 명품 치키타 이상수 선수가 하는 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이걸 눈앞에서 보다니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또 손목이 안 보여요. 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걸 지금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정말 빠르고 스피드하게 손목이 돌아가는데 네. 이 치키타 기술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전 레슨과 좀 똑같이 얘기하자면 일단 자세, 그다음에 라켓 각도,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순간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스텝 먼저 볼까요? 아, 자세? 네. 일단 밖으로 많이 나오는 볼들은 11자를 많이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테이블 가까이에서 붙어서 하는 자세다 보니까 백핸드에 조금 더 유리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오른발이 먼저 많이 들어가서 공이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과 라켓트가 같이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고요. 자세는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는데 라켓이 내려갈 겁니다. 라켓이 내려가서 자세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왼손은 왼발이 되겠네요. 네, 왼손은 왼발이 먼저 들어가요. 라켓을 들고 있는 손의 발이 가까이 가서 테이블에 붙어준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라켓 각도는 여기서 이제 동호인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라켓 각도가 자, 요 라켓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칠게요. 시계 방향으로 쳐서 이 12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떨어뜨려서. 얼만큼 떨어뜨려야 되나요? 자, 이게 솔직히 이거는 선수마다 다 달라요. 아, 선수마다 다 다르고 선수마다 치키타를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켓 각도가 내려가는데 뒤로 빠집니다. 이 라켓 끝부분이 네. 이 라켓 밑에 끝부분이 제 몸쪽을 향해서 빠져요. 제 몸쪽을 향해서 빠지면서 또 이 삼각형을 그려주고 오른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 라켓 끝이 진짜 말 그대로 6시 방향, 5시 방향까지 꺾이는 사람들도 있고 말 그대로 저처럼 이 12시 방향이 몸쪽으로 꺾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전부 다 똑같은 치키타 기술이고 하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치키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상수 선수의 명품 치키타를 배울 거기 때문에 네. 이상수 선수 레슨을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 네. 명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켓 각도 이어서 다음 중요한 임팩트. 네.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임팩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대표 선수들이랑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자체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손목을 8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하완을 2 정도 씁니다. 아, 힘의 분배를요? 네. 그래서 이제 손목을 많이 쓰면서
마지막 조금의 그 힘을 하완으로 이제 조금 보완하는 느낌으로 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스피드를 강조시키는 좀 치키타를 좀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손목의 힘이 8이고 네. 하완이 받쳐주는 힘이 2라는 거죠. 네. 보통 동호인분들은 하완의 힘은 어느 정도는 쓸 줄 그렇죠. 아는데 손목의 네. 힘이 그만큼의 힘이 될까요, 이게? 그래서 많은 동호인분들이 좀 원하시긴 하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치키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선수들은 보조 운동이나 이제 손목 운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연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회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힘들을 이제 잘 줄 수 있는데 동호인분들은 아직 좀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좀 구사하기 어려운 또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좀 많은 이런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또 들어갔을 때 희열은 그렇죠. 정말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저도 뭔가 다른 종목이나 이런 거 하려면 네. 멋있긴 하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를 좀 더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중독성이 있죠. 네. 네. 들어갔을 때 그 희열, 그거는 잊지 못하죠. 네. 이거를 저희가 이거 뭐 말로 설명을 듣는다 그런들 네. 아까도 봤지만 조금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네. 보여줄 수 있으세요?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오른발이 들어가고 삼각형 그리주고 그 다음에 여기 12시 방향이 꺾을 겁니다. 밑으로 꺾은 상태에서 손목이 요 끝을 중심으로 빠르게 9시에서 1시 방향 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뺐는데 1시 방향 쪽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돌려줘야 이 코스가 짧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줘야 회전이 먹어서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냥 밋밋하게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 회전이 안 먹어서 그대로 나갑니다. 이거는 회전을 줘서 떨어뜨려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목을 빨리 돌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아까보다 확실히 느린 화면 같아요. 네. 그래도 손목 돌아가는 게 진짜 장난이 네. 아니네요. 이게 여기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끝에서 돌아갔을 때 여기서 짧게 채주면서 빠르게 돌아가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래야 회전이 먹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많은 이제 동호인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임팩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이 뒷스윙이 없고 뒷스윙이 솔직히 빼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앞스윙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회전을 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저도 잘 안 넘어갑니다. 저도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손목이 뒤로 빠지는 걸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치키타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빠지는 거는 임팩트를 하기 전에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손목을 그만큼 네. 빼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 전에 백핸드나 이런 거에서도 봤듯이 항상 백스윙은 어느 정도 있어야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짧은 이 상황에서는 허리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기 때문에 온전히 손목, 이 팔로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의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빠져야 제가 힘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뒷스윙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손목 조심하세요. 네, 전 손목 좀 풀고요. 진짜 손목 잘 풀어야 돼. 이게 원래 기존의 사람들이 손목을 이렇게 꺾을 일이 어디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손목 진짜 잘 풀고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네. 정영식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치키타 기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정영식 선수가 손목이 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조 훈련도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 네. 선수가 네. 손목도 안 좋을 정도면 되게 리스크가 있는 네. 기술이기 그래서 때문에 솔직히 권장은 안 드리지만 이제 하시려면 좀 많이 풀고 보강 운동이라는 걸 많이 하시는 걸 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네. 라켓은 네. 발이 딱 가까이 오른발로, 가서 오른발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상수 선수의 백핸드 레슨의 키포인트 삼각형 삼각형 만들어 놓고 라켓 끝은 내 몸을 향하게 네. 12시로 네. 집어넣고 손의 힘을 손목의 힘을 8 그 다음에 하완이 2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했죠? 아니요, 저도 거의 미리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미리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를 잡고 있다가 공이 오는 걸 보고 하기에는 임팩트를 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예측을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들어간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좋아요. 넣어서 12시 넣어서 네 12시 넣어서 네, 오. 좋습니다. 12시 넣어서 오! 12시 넣어서 오, 12시 네. 넣어서 이게 방금도 네트 맞고 나갔을 때는 안 빠졌어요. 아 근데 계속 넣어서 했을 넣어서. 때 빠지니까 요 순간에 힘이 맞는 순간에 탁 전달이 되는 거죠. 오,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게 공이 되게 낮은 거 같은데 한 11시만 해도 안 되죠? 네, 맞아요. 더 내려가니까 공간이 이만큼 차이가 훨씬 수월하게 네.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 저희도 그래서 임팩트를 할 때 손목을 5cm에서 7cm 쓴다 그랬잖아요. 네. 요만큼의 차이가 공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나기 와. 때문에 요만큼 차이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동호인 입장에서 네. 또 질문을 한 가지 네.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 상식선에서 네.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치키타라는 기술이 네. 커트볼에만 해당되는 기술인지 아니면은 횡회전 네. 동호인분들은 이제 또 당구를 비교를 하자면 옷이 네. 아,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 상회전. 네, 상회전. 상회전. 상회전 서브에도 이 치키타 기술이 네.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대신 맞는 위치가 달라요. 아 그러면 네 맞는 위치가 상회전이 왔을 때 하는 치키타를 조금만 그냥 컷서비스로 넣어 네. 자 상회전이 왔을 때는 공이 맞고 네 깔아앉는 게 아니라 공이 맞고 떠옵니다. 네 그리고 상회전은 그대로 쳤을 때는 아무래도 공이 위로 가겠죠. 맞아요. 그럴 거면 공의 위치를 또 얘기를 하자면 요 위에 부분 아 요 위에 부분을 똑같이 빼서 긁는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똑같이 라켓 각도랑 그 전에 삼각형 만드는 건 다 네, 똑같지만 다 똑같지만 맞는 위치만 네, 위치만 거죠?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확실히 보여요. 네, 이 위에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트볼은 네, 커트볼은 각도는 똑같지만 자, 각도는 똑같지만 공에 맞는 위치가 위에가 아닌 약간 9시 방향. 요 방향을 맞춥니다. 요 방향을 맞춰서 커트성이 많이 걸려오면 지금 이건 약간 앞으로 이제 뭐 선수들은 솔직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커트성이 와도 이렇게 앞으로 거는 거와 지금 제가 말한 9시 방향을 맞춰서 옆으로 치키타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선수들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힘 전달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커트성이 왔을 경우에는 확률은 요 옆을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오. 옆을. 네. 똑같이 빼서 옆을. 네. 와. 이거는 스피드는 안 나는 대신 회전, 커브가 좀 더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와. 네. 상대방이 지키고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와. 와, 공이 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와. 너무 옆에서 보는데도 사실 보고 있어도 이게 가능할까? 네. 너무 어려운 기술 같아요. 좀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 기술을 함으로써 공격 주도권을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더 강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이 기술을 못하게 된다면 어려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키타 기술이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계 랭커들 사이에서는 세계 랭커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 치키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술을 아주 쏙쏙 귀에 박히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이상수 선수의 치키타 레슨. 정말 저는 돈 내고 싶어요, 지금. 아무튼 그만큼 너무 저도 옆에서 보는데도 눈호강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일단 다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라켓 끝이 뒤로 많이 조금 빠져야 된다. 그리고 몸이랑 가까운 곳에서 맞아서 손목을 빠르게 써줘야 된다.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 또 탁구는 재밌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기술은 또 항상 부상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손목 스트레칭 잘 하시고 부강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면서 탁구를 재밌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상 선수의 마지막 백핸드 레슨 시간입니다. 실전 레슨으로 들어가는데요. 상황별 리시브 후 백핸드 레슨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네. 같이 할까요? 네. 자, 탁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